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결국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에게 6장의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익제보자 문제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편향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과 불법과 탈법 사항은 매 건의 책을 써야 할 만큼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익과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공익제보를 구속하는 사례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의정부 지금 형사 3부에 송지용 부장 검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 용지 6장을 건넨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이른바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7월 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과 보수 유튜브들은 의정부지금 앞에 모여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건네받은 사전투표용지, 즉,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행하기 전에 신분증을 낸 다음 신원을 확인하고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받기 때문에 일체의 여분의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A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 보관된 사전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리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미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려는 검찰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절대 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박문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관위가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무슨 핵이 망칙한 일인가? 선거 부정하고도 무사할 수가 있겠는가?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씨 씨는 관리를 못한 성관위가 구속돼야지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 재검표 요구를 위한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청원은.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재검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재검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한 QR코드 사용, 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을 기호라고 명시됩니다. 투표인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수, 통신기능을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정선거인 숫자, 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를 해야 됩니다. 선거부정 감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 교수의 다섯 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다. 통계학에 거두신 박성현 교수님과 박영아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 자료. 이 밖에도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의혹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 시민이 모여서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악화 처리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 것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검표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루어져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고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5일에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일체 학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청와대 청원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이 한명한 한 명은 미약하지만, 이런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번영되고, 더 역동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책무감을 느끼는 더 많은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그런 국민들이 나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재금표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 o n g 공 t v 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